1943년 5월 말에 북태평양 베링해를 바라보는 알류샨 열도 서쪽 아투섬이 미군에 장악되었고, 이 와중에 이 섬을 지키던 일본군 2,600여 명이 전멸했습니다. 알류샨 열도 일본군의 마지막 근거지로 5,600여 명이 주둔하던 키스카섬은 미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수비할 수 없었고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구축함과 수송선을 이용한 철수가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철수 방법인데, 미 해군에 이미 많은 수의 구축함을 잃은 일본 해군은 처음엔 잠수함 수송을 시도했으나 1943년 6월 23일까지 잠수함 13척을 동원한 작전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3척을 잃고 맙니다. 수상함을 이용한 수송을 7월 초에 감행한다는 계획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잠수함 전단의 피해로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 작전은 6월 23일에 최종 중지되었습니다. 당시 키스카 일본군은 이 작전을 비밀에 붙여 6월 12일에 대대장 이상의 철수를 통지했고, 6월 20일경까지도 대대장 미만은 이 작전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키스카섬 인근에 미국 구축함들이 상시 경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키스카 병력을 일거에 철수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원래 특설 순양함 두 척에 3,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구축함으로 철수시키려고 했으나 이 함들은 기본적으로 화물선이고 항해 속력이 15노트밖에 안 되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작전엔 경순양함 두 척에 각각 1,200명씩을 수용하고 구축함 6척에 각 420에서 480명씩을 수용해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함 5척을 따로 동원해 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경계를 막게 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여러 작전에서 계속 소모되는 구축함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구축함 11척이 참가하는 이번 작전도 다른 곳처럼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투섬에 대한 보급 및 증원을 거부한 대신에 키스카 철수는 육군 뜻대로 도와주기로 했고, 현재 키스카에 남아있는 해군 병력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을 했던 제1기 작전에 이은 키스카 철수 제2기 작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일본 해군에서 일본 본토 동쪽과 북방 지역을 맡은 함대는 제5함대였습니다. 제5함대 사령장관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인 1941년 7월부터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었는데, 1943년 3월 27일 코만도르스키 해전에서 영 좋지 않은 전과를 거두어 금방 해임되었고, 후임 사령장관을 가와세시로 중장이 4월 1일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함대의 일부로 구축함 6척으로 이루어진 제1수뢰전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도 원래 다른 곳에 배속되어 있다가 새 사령장관과 함께 제5함대로 편입되었습니다. 제1수뢰전대 사령관은 모리 도모카즈 소장이었고 당시 50세였는데, 아투섬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3년 6월 6일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지휘가 불가능하게 되고 사령관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모리 소장은 이후 1년간의 요양 끝에 복귀해서 요코스카 해군공창 기뢰실험부장 등을 역임하고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리 소장의 뒤를 이어 제1수뢰전대 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기무라 마사토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미 소장은 이전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1943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남태평양의 일본군이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동부 뉴기니 쪽에 지원 병력을 보내려다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미군과 호주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 약 3,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수송작전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연합군 측에서는 비스마르크의 해전이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이 이름 이외에 해당 지역 지명을 따서 단피루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무라 마사토미는 이때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제3수뢰전대 사령관이었는데, 연합군 항공기의 기총소사에 어깨와 허벅지 등 여러 군데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모리 도모카즈의 뒤를 이어 제1수뢰전대 사령관이 되어 북방으로 오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키스카의 일본 육해군을 무사히 철수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미는 1910년에 해군병 학교에 41기로 입학해 1913년에 졸업했는데, 입학할 때는 120명 중에 석차가 84등이었고 졸업할 때는 118명 중 107등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더 석차가 뒤져서 졸업한 건데요. 해군병학교 석차가 낮아서 해군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해군대학교 갑종학생과정엔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 해군병학교에서는 동기생들을 석차로 경쟁시키는 전통이 있어서 학교 내 자습실 책상 순번, 그리고 침실 내 침대의 순번도 석차에 따라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군병 학교 과정을 전부 마친 후에 석차 혹은 동기생들 간의 선임 순위를 해먹 넘버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무라마 사토미는 이 해먹 넘버가 낮아서 해군성이나 군령부 등 해군 중앙에는 못 들어갔고 주로 일선함대에서 수레전의 전문가로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인품은 호방에서 휘하 장교나 수병들에게도 크게 야단을 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석 달 전에 임무에서 본인도 부상을 입고 큰 실패를 겪은 기무라 소장은 또 한 번의 기회인 기스카 철수 작전에서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일본군도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전 중에 구축함 손실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섬 각지의 부대들이 철수선단 탑승 예정지로 전부 집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약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이 폭격을 하다가 비어있는 진지를 보고 철수 작전 진행을 눈치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전에서 또 중요한 점이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어 미군의 공습을 안 받을수록 일본군에 유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수함 몇 척을 작전 시작 전 미리 키스카로 파견해 기상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본 해군도 이 작전에 대해 별로 자신 없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육군 측에 철수하는 병사들이 전부 휴대병기를 버리고 승선할 것을 요청했는데 전부 들고 타면 혹시 있을지 모를 해군의 전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군 측 참모가 전후 회상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총을 버리고 승선하는 것을 해군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는데 바로 이 표현, 즉 해군 측에서 격분한 채로 또는 흥분한 채로 총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해군에서 육군에 방해되니까 이것저것 다 들고 탈 생각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건데 이 일화를 보아도 해군 측에서 얼마나 이 작전에 대해 신경이 곤두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쓰이는 암호서도 해군 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육군에서 관련 사항을 타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군에 의뢰하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에서 전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가미네이치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철수 작전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남태평양에 집중하기 위해 전선을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군은 철수 작전일을 Z1로 칭하고 이를 7월 12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비밀 유지에 노력하면서 키스카섬 인근 기상을 세밀히 관찰했고 원래 출격일보다 하루 앞선 1943년 7월 7일 키스카 철수 개호 제2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일본 시간 오후 7시 30분 파라무실에서 출항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군이 장악한 아투섬을 남쪽으로 멀리 돌아 키스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틀 뒤인 7월 10일 전체 루트의 중간 정도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2일에 키스카에 돌입해 병력들을 철수시킬 예정이었고 계속 기회를 보았으나 키스카 근해에 안개가 끼지 않고 날씨가 좋아 예정일에 돌입하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그 이후에도 계속 키스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기하면서 기회를 보았으나 기다리던 안개는 끼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미 함대가 움직인다는 보고까지 들어옵니다. 계속 기회를 기다리던 일본 함대는 결국 키스카 돌입을 일단 포기하게 됩니다. 이날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기무라 제독의 이 같은 조치는 조금 과하게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항공대 지원이 없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무라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나름 이해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 연료도 모자랐던 일본 함대는 곧 파라무시루로 귀향했습니다. 키스카 일본군도 철수를 위해 승선 위치까지 모였다가 다시 전부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 기무라 제독은 이때 강행 돌입을 주장하는 장교에게 돌아가자, 돌아가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설득하고 성공할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회상에 따르면 히로히토가 매우 걱정하면서 작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무라 제독이 출항한 이후 계속 키스카에 돌입하지 않자 해군 군령부와 연합함대 등에서는 매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연합함대에서 제5함대에 전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던 작전을 실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참모본부 제1부장이었던 아야베 키츠주는 이걸로 키스카 철수는 단념하는 것이냐고 해군 측에 물었고
당시 군령부 제1부장으로서 작전 담당이었던 나카자와 타스쿠 제독은 강한 어조로 철수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작전이 실패하자 대본영과 연합함대에서는 제5함대에도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7월 15일 기무라 제독의 작전이 취소되었는데 보름 전인 6월 30일 남태평양에서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어 미군이 솔로몬의 인근 여러 곳에 상륙했습니다. 일본은 북방을 빨리 해결하고 남태평양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늦어지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연합함대는 작전 포기 전문이 들어오자 당일 두 번에 걸쳐 작전 실행을 요구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7월 19일에는 연합함대 참모부장 고바야시 켄고 소장이 파라무시르의 제5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실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기무라 제독을 따라갔던 각 구축함 함장들은 기무라 제독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고 귀향하자마자 들려온 함대에 대한 비판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무라 제독은 이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탑승했던 경순양함 아부쿠마에서 낚시를 하거나 참모와 바둑을 두면서 다시 안개가 끼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1943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유조선의 상실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전쟁 수행을 위한 연료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태평양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북방 전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기무라 제독이 제5함대 가와세 사령장관과 키스카 철수 작전 얘기를 나눌 때 배석한 참모로부터 키스카 철수에 쓸 수 있는 연료는 작전을 두 번 수행할 수 있는 분량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전 실패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 정박하고 있는 함정에서 연료를 조달하겠지만 다음 작전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5함대는 제2차 출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키스카 돌입에 대한 최종 명령권을 기무라 제독이 아닌 가와세 사령장관이 가지도록 합니다. 기무라 사령관에 대한 해군 상층부의 불신이 묻어나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의 키스카 철수 작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작전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